동료? 앉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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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기다려. 기다려. 장군아. 산책 갈까? 산책? 간다. 좋다. 형아,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산책 갈까? 밖에 갈까? 산책 갈까? 아, 이게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네. AS 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호자님들이 원위치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항상 걱정하죠.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깜짝 놀랐어요. 저번 주에서 저희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문재균을 불렀어요. 견주분이 계신다고. 아, 저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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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헨리, 천천히. 돌진, 돌진. 밖에만 나가면 그냥 눈이 돌아요. 오, 야, 고양이다.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아, 네, 그럼요. 안녕하셨어요. 네, 테디? 테디. 안녕. 테디? 테디. 에이. 안녕. 잘 잊었죠? 우리 기억나? 그 방송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훈련을 통해서 얘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 요즘 산책할 때는 어때요? 요즘은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핀치칼라 하고 나서. 아, 네. 이게 딱 땡기면. 네. 네. 계속 그걸로 혼자 훈련하셨구나. 계속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은 저는 얘를 못 고쳤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팝송을 좋아했어요. 네, 맞아요. 트로트를 안 좋아했는데. 네. 잘 시작할게, 테디. 트로트 같은 건 어때요? 트로트는 아예 반응이 없어요. 에? 뭔가 듣고 있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튀어? 트로트를 무시하네? 제가 보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참나, 무시하네. 얘가 이 팝을 좋아해요, 이 강아지가. 자, 한번 틀어주세요. 이봐. 확실히 노래하는 거 같죠? 오, 되게 신기하다. 오, 되게 신기하다. 어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머. 아, 영탁 갑니다. 진짜 대박이다. 와, 되게 웃긴다. 진짜 개무시네. 네.
혹시 이거 2차 쓴다리 한번 들어봐요. 2차 쓴다리. 2차 쓴다리. 와, 얘 봐라, 이거. 진짜 웃긴다, 얘. 어, 너무 신기하다.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거 리얼입니다, 여러분. 네. 불러, 불러! 불러, 임마! 불러! 너무 웃긴다. 안 해요. 안 해? 안 해. 아, 얘 진짜. 아, 얘 웃기는 애야. 되게 신기하다. 웃긴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룰이 있어요. 네. 훈련의 성과가 있는지. 네. 요거 테스트를 합니다. 예? 네? 무서운데요? 무서워요? 어떤 것들을 테스트하죠? 그동안 보호자님께서 꾸준히 잘 하셨는지. 하셨는지. 그래서 행동 교정이 좀 많이 고쳐졌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체크하면서 점수가 좋으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오늘 또 헬퍼덕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밖에만 나가면 그냥 눈이 돌아요. 헬프독이 지나갈 때 과연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걔를 얼만큼 컨트롤하는지 이것도 제가 점수가 들어갑니다. 나와주세요. 아, 야. 안녕하세요. 기다려. 어, 자 나타났습니다. 안녕. 어, 자 나타났습니다. 안녕. 자 어떤 상태를 보일지. 헤딩 힘 좀 그만 헤디 가자 인사 가자고 헤딩 앉아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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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 앉아 앉아.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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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근데 많이 지금 저 그 전보다는 흥분도가 좀 낮아지긴 했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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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자, 다른 또 헬프독도 제가 더 준비를 했거든요. 자, 다른 또 헬프독도 제가 더 준비를 했거든요. 자, 또 다른 헬프독 나와 주세요. 천천히 여기 있어 어머 잘 자자 아, 앉아 아, 아 잘 저게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게을륨 221회에 출연했던 이쁜이 보호자입니다. 아, 이쁜이 보호자. 아, 221회. 네. 아이!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우와. 이게. 그만해! 우리 진두께 이쁜이 다른 동물에 대한 공격식이 심해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교육위원회 어떻게 제대로 많이 좀 고쳐졌습니까? 새 부분은 전혀 안 그러고요. 예, 예. 이제 강아지도 가까이 있어도 상대가 안 짖으면 얘도 그냥 아~ 지나가요. 너무 산책할 때 좀 편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훨씬 네. 이걸로만 컨트롤이 아~ 돼요. 마운팅도 심하게 했었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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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도 심하게 했었죠? 아, 이제 안 해요. 안 해요? 아, 블로킹 3시간 하고 안 해요, 이제. 다행이다. 네. 이야. 확실히 보호자님께서 조금 더 컨트롤이 돼서 그런지 되게 편안해 보이시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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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 자리에 고민견이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고민견. 또 있어요? 네, 아주 이 동네에 다 모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견으로 출연했었는데. 고민견으로 출연했었는데. 어쩐지 눈이 많이 있다 그랬어. 용용이 보호자님. 네, 7회 때. 7회? 네. 네, 오늘 고민견들끼리 한번 만나보도록. 고민견. 고민견들끼리. 용용이 보니까 들어눕는 거 딱 하니까 얘가 근데 진짜 과장했거든. 거의 초창기 때잖아요. 아니 이게 가다가 산책 나가 얘가 들어눕버려요. 어?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안 들어눕죠? 네, 이제 안 눕. 아까 내려오는 거 보니까 잘 내려오던데? 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네, 누우려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단호하게 딱 올리면 바로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왜 누운 거예요? 몰라요. 그거 왜 그랬죠, 그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산책하는 것만큼 용용의 만족감을 못 채워줘서. 아, 네. 그래서 네, 더 하고 싶은데 네. 들어가기 싫어서. 아, 그리고 이제는 네. 그 집에 안 들어간 거를 장점을 삼아서 이제 반려견 순찰 때 합격을 해가지고 일기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오, 그랬구나. 오, 당하네. 안 들어가 들어눕는 거 이 장점 때문에 네. 이 저 순찰견이 된다는 거죠? 네. 안전을 아, 책임진다는 거죠? 이야. 산책 중 보호자가 앉아 기다려 이리 와 지시할 때 바로 수행할 수 있다. 요거. 앉아. 가자. 아. 데뷔 출발. 앉아 못해요. 앉아. 어? 아, 뭐야? 오케이. 오, 잘했어. 어? 뭐야? 아, 오케이. 오, 잘했어. 통과. 그 다음에. 자, 일로 와. 오라고 하세요. 데디, 일로 와. 아.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어머, 선도 10점! 10점. 10점 해요? 어, 봐봐. 자, 우리 이쁜이. 이쁜이 한번 해봅시다. 이쁜이요? 자, 거기서 이제 앉아, 기다려. 앉아. 오, 잘했어. 컨트롤이 가능한지. 아? 안 돼. 하지마. 안 돼. 하지마. 가능한지? 하지마.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어. 나 근데 컨트롤 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응? 가. 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쁘니? 이쁜이 일로 와. 아, 오. 아, 이리 와 가네.
다루네요. 다루었어요. 이쁘리 10초. 자 이제 용룡. 용룡이 자. 스타 스타. 용룡.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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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렇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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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줄 주시고. 부르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알지. 알지. 양반이, 양반. 들어오시고. 자, 지금 이제 결과를 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다섯 개를 했어요. 네, 다섯 가지 테스트를 봤죠. 50점이 만점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테디. 테디. 30점. 테디. 빵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빵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빵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빵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쁜이. 이쁜이는 이쁜이는 50점 만점에 40점. 40점. 왜냐하면 그래도 잘했어. 반려견이 다른 동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관심이 너무 많아. 맞아요. 용룡이. 50점 만점에 용룡이 50점! 용룡이 우승은 용룡이! 용룡이 다른 보호자들에게 기감이 되었기에 예! 참패를 취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몰라봐, 용룡이.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교육해가지고 명견을 이어갈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꼭 100점 맞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 맞아.